투자 유이한입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지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교재는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 위해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입니다. 당사 고객에 한해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 배포, 전송, 변형, 대여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식 및 ETF는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해외 주식, ETF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환매 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 0.25%, 오프라인 0.5%, 홍콩 주식 수수료, 온라인 0.3%, 오프라인 0.5%, 중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 0.3%, 오프라인 0.5%입니다. 각 국가별 세금 및 기타 비용이 있으며 기타 수수료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US탁의 장우석 본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12월에 해외 주식 아카데미를 진행할 건데요. 아쉽지만 12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일단 답답한 마음들 일단 오늘 저희 세미나를 보시면서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뜻한 곳에서 저희 1시간 40분 동안 진행하는 세미나를 예, 집중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세미나는 현재 지금 유튜브 그다음에 채널K로 동시 송출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중요한 내용들, 질문도 올라오면 제가 중간중간에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아시겠지만 워낙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서학개미운동까지라는 말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거에 일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미국 주식의 전도사 한 분을 소개할 건데요. 오늘 저와 같이 1시간 40분 동안 같이 진행할 분입니다. 이분은 말이죠. 그 현재 키움증권 홍보대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어떤 홍보를 하면서 사실 서학개미 운동에 일조한 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한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한희입니다. 교수님, 네. 저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도 역시 홍보대사로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네, 올해 조금 일조했는데요. 네네. 0.01% 네. 일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교수님은 좀 일조 전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 저보다는 올해 한 해는 네. 장수 본부장이 워낙 바쁘게 달리셨죠. 아, 네. 뭐, 네. 특히 이제 모 프로에 매일 밤 10시에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좀 힘들죠. 요즘은 시차도 바뀌었기 때문에 좀 11시요? 10시. 그러니까요. 11시고요. 그다음에 네. 집에 갈 때는 다음 날 예, 이 길로 넘어가는 예, 그런 걸 아, 보고 네. 넘어가죠. 예. 하여튼 그런 바쁜 네.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네. 키움증권 사랑해 주시고 네. 변함없이 키움증권에 통해서 해외 주식 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하면 네, 네. 저희 뭐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야 네. 되겠죠? 예. 네. 네. 오늘 마침 저희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이루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리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네. 어제 또 우리 교수님께서 지상파에 또 출연하신 다음에 네. 많은 분들이 교수님을 조금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계셨습니까? 아유, 한 분도 없죠. 네. 일단 그래서 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쨌거나 방송에 많이 부르거든요. 이게 네. 약간의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로는 기분 좋지만 네. 또 제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쭉 1시간 40분 동안 달려갈 거고요. 오늘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드리면 미리 보는 2021년 미국 주식 시장 전망을 말씀드릴 건데 이걸 보게 되면 2021년 끝나는 겁니까? 전망이 다 끝나는 겁니까? 거의 끝나죠. 거의 왜냐하면 오늘을 네. 저희가 이제 구성이나 이런 걸 사실 제가 좀 많이 관여를 했잖아요. 많이 관여하셨습니다. 많이 관여했는데요. 네, 네, 네. 미리 하기 전에 오늘의 구성이나 방법 예, 예. 같은 거 우리
시청자분들, 네. 우리 키움증권 고객 여러분들, 그리고 키움증권은 아직 고객은 아니지만 예. 타사를 예. 하시지만 키움증권에 이런 교육이 있으니 한번 보겠다 하신 분들 위해서 네. 말씀드리면 물론 전화 본부장님이 특히 본부장님 오랫동안 미국 주식을 하셨지만 네. 감히 저희가 미국 주식시장을 전망한다거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S&P 500이 내년에 몇 포인트 갈 수 있다라거나 종목은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인다 아니면 섹터는 이런 게 있다 아니면 GDP는 이렇게 됐다 물가는 이렇게 된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감히 네. 저는 안 맞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경력이 좀 미천하고 경력이 얼마 안 된 분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S&P 500이 예. 내년에 20% 올라가갖고 4,200이 아니라 5,000도 갈 수 있습니다. 네. 다우지수 지금 3만 넘었는데 내년에 10% 올라가서 20% 사이 3만 5천 포인트 갈 수 있고 네. 종목은 이런 종목은 다섯 종목을 딱 찍어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젊은 분들이나 경험이 좀 적어 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엄청나게 이걸 파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네. 저는 그거가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미국 주식을 경험하고 본부장님이 저 하더라도 저희가 무슨 얘기하는 거가 무슨 신뢰를 갖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은 그냥 목소리 크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다. 내가 이렇게 동안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보면 내가 구독자가 지금 몇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가 더 먹히는 시장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그런 거를 다 배척하고요. 진짜 내노라하는 내노라는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면 골드만삭스, 예, 예. JP 모건 같은 내노라하는 미국의 IB들이 내년에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내년에 왜 그들은 그렇게 보는지. 예. 아. 그 왜 그들은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소개하고 있는지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집대성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얘기보다는 주요 네. IB들 메이저들의 얘기를 모아온 것이다. 네. 그 공통점은 저하고 교수님의 월급을 합친 것보다 많은 분들 수백 배가 네. 아니라 수천 배라고 보셔야 돼요. 공통적으로 저희보다는 네. 수익이 많은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런 거죠. 사실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판단하는 어떤 그런 분들의 맞습니다. 글을 가져와서 맞습니다.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아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렇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 내년도 시장 이렇게 보고 있다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는 걸 기억하시면 네. 오늘 강의는 거의 저희가 성공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네. 좀 사전에 좀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미국 주식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라는 유튜버도 있고 네. 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보셨던 분 이제 대충 다 감이 있으셔서 네. 미국 주식은 왜 미국 주식의 그 IB나 이런 전문가들의 꾸준한 의견을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 혹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라이브로 참여하신 분이나 혹시 나중에 보여드릴 예. 보신 분들 중에 특히 그 중에 이제 막 서학개미가 돼볼까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한국 주식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제 한번 많이들 하니까 서학개미를 하겠다 하신 분들이 보면 아, 저 애널리스트 말을 어떻게 믿어?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건 증권사에서 얘기하면 반대로 가는 게 맞다. 그렇죠. 매수한다고 해놓고 팔잖아요. 네. 네. 아, 이거 뭐 골드만삭스가 금이 예전에 뭐 몇천 달러 간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A라는 뭐 테슬라로 얼마나 떨어진다고 얘기.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안 맞은 얘기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달리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다양한 시라고 해서 절대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왜 그런지에 대한 각각의 판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주식과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공매도가 자유롭잖아요. 공매도 자유롭죠. 우리나라 아직도 그게 잘 안 되고 네. 지금 네.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러 한다는 얘기하지만 또 전문 투자가 허용한다 이렇게 복잡한데 미우나 누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최종 판단은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지 절대로 누가 틀린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맞춘 사람들을 그거 한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 달리 그 증권사의 의견이 진정 중요하고 그 추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두 군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여섯 군데씩 같이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보시면 예.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간 내에 다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방대한 양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아, 정 만약 안 되면, 예, 안 되면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오늘 못하고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아, 나중에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을 다 얘기하는 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가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서론을 잘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일단은
처음 페이지부터 볼 건데요. 과연 이렇게 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년도의 시장을 강세로 간단하게 강세로 보느냐, 네. 약세로 보느냐, 네. 뭐 어정쩡하게 보는지 이걸 한번 볼 건데 일단은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본 거죠. 일단은 네. 매니저 머니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올해보다 내년도에 대한 시장을 불리시 보는 분들이 기존의 39%에서 무려 83%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냥 만만 좋은 게 아니고 여기 깔려 있는 것은 내년도에 기업에 대한 이익이 더 증가할 것이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본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은 일단 좋게 좀 보고 있다라고 한번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립이 41%에서 13%로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베어리시는 거의 뭐 4%로 사실은 10명 중에 8분은 시장을 굉장히 강세로 보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런스의 기사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페이지가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영원히 두시면 좋습니다. 사진으로요? 예, 네. 위에 계시는, 위에 보이는 게 S&P 500의 12개월치 포워드 EPS고요. 그러면 이제 120, 140, 160 쭉 나오는데 현재 160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은 멀티플인데 PR을 얼마나 줄 것이냐를 딱 보는 겁니다. 근데 현재 나온 이 자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보시게 되면 EPS는 160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은 20배로 줬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쭉 보게 되면 3,200으로 만나는 구간이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3,200으로 보고 현재 구간이 3,600, 700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는 약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160을 보고 있는데 다만 멀티플을 20배라는 걸 적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22.5배를 준다 그러면 현재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인데 얘네는 그렇지만은 또 일각에서 어떤 또 아이비들은 왜 멀티플 이거밖에 안 주느냐. 네네. 사실은 내년도에 또 금리가 저금리고 또 한 가지는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확산이 되게 되면 사실 경기가 회복이 되게 뻔한데 멀티플을 22.5배 혹은 25배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용이 나와주면서 4천 이상 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 누가 얘기하면 그래 이분은 EPS가 180이야? 그 다음에 멀티플은 22.5배야? 그러면 4,050을 보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쭉 거기서 딱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EPS하고 멀티플을 같이 비교해서 보실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이걸? 저는 상당히 네. 내년 같은 경우에 네. 개인적으로 보면 네. 주당 이게 상당히 더 160보다 위로 보고 있고요. 더 위로요? 네. PR 같은 경우에는 조금 22배? 그래서 거기 좀 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4천 이상 갈 거라고 4천 이상 예, 저희 이제 뇌피셜이고 예, 이거든요. 예. 제가 이 표가 진짜 좋은 표인데 이건 그냥 여러분 생각하기에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계산기. 근데 이게 네. 미국 주식을 한 2, 3년 하셨던 분들 네. 또 저희랑 같이 하셨고 저희 미주알 고주알을 네. 매일 하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예. 계속 보신 분들 이런 개념에 익숙하실 텐데요. 여기서 잠깐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은 저게 도대체 뭐냐라는 느낌이 딱 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이게 뭐냐? 네, 왜냐하면 예,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주식하신 분들 이런 건 들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이 얼마인데 PR을 지금 6배 정도, 7배 해갖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7만 원인데 그래서 9만 원 정도까지 본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예, 들었습니다. 예. 주당 예상 이익은 딱 나옵니다.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은 나와요. 한 150개 정도 기업은 나오지만 여러분들 평생 못 들어보셨을 것이 내년도 전망 우리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다 나오면 내년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증권사 3천 갈 거라고 네. 보고 있지 않습니까? 3천을 간다는 기준을 잘 모르십니다. 기준. 기준을 네, 그걸... 못 들어주셨을 겁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도요. 네.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 다 네. 이거 아닙니까? 코스피 기준에 S&P 해보고 네. S&P 네. 있듯이 네. 코스피면 여러분 코스피 있잖아요. 네. 코스피의 주당이익이 얼마라서 그 전체 평균 예, 주당이익이 예, 얼마라서 예, 예, 예. PR을 지금 우리나라가 12배 정도 되는데 12배? 좀 14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3천이다, 3,200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얘기가 쑥 빠집니다. 우리나라는. 오. 그 왜냐하면 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코스피의 주식에 주당이익이 얼마인지를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한 번, 1번 한번 쳐보세요. 지금. 네. 여기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여기 채널 K 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스피의 평균 EPS를 들어보신 분들, 내년 EPS나 네. 올해 네. EPS를 들어보신 분, 한번 계시면 1번은 쳐보세요. 예, 네. 안 치시는데요? 저도 없죠.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없죠. 네,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렇습니까? 그럼 저도 몰라요.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걸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예. GDP도 하고 기존에 작년에 주가도 보고 GDP도 하고 인플레이션도 보고 금리 받고 반대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요. 오.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 뭔가 있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PR이 예. 10배다 15배 하는데 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 다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코스피 우리나라는 지금 S&P 500 500개잖아요. 네. 코스피는 한 800, 600개 될 거거든요. 네. 예. 그거에 대한 주당 이익은 없어요. 지나간 건 있습니다. 지나간 건 딱딱 계산이 떨어지는데 12개월 예상 실적을 하려고 그러면 12개월 그 코스피에 들어가는 600개, 700개 종목에 내년도 12개월 후에 예상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다니까요. 그럼 이런 매트릭스 못 만들겠네요? 아, 거의 못 만들죠. 정확히 못 만들죠. 네, 못 만드네요. 그래갖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키움증권을 포함해서 모든 증권사에서 실적, 이 전망을 하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은 다 합해봤자 200개밖에 안 됩니다. 200개.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예, 최소한 세 군데 이상 증권사가 있어야지 평균이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혼자 그렇죠, 했다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세 군데 이상 하는 거는 그렇죠. 한 100개, 150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요. 너무 적네요. 네. 예, 그래갖고 예, 코스피 200을 갖고는 얘기를 굳이 하는데 200개도 다 이익 전망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확한 개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찾으면 있냐면 우리나라 건 없습니다. 가끔 들어보셨죠, 본부장님도. 저도 네. 얘기하지만 MSCI 코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여기 네. 지금 시청자분들요. 미주미 회원님들도 계시고요. 보통 계시잖아요. 네. MSCI 코리아 종목은 네. 주당 이익이 딱 나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네. 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네, 네. 외국에서 만들 때는 도대체 한국이면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익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네가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것만 모아서 만든 게 MSCI 코리아예요. 그래서 그럼, MSCI 코리아의 주당 이익은 딱 있어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우리 이루키님께서 EWY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EWY요. 예, 대단하십니다. 저 EW는 주당 이익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다시 물론 이 매트릭스가 생소하시거든요. 네, 생소하군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없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필명 86549332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진짜 좋은 질문이시거든요. 예, 예, 예. 채팅창에 올라오신 예, 예, 분인데 예. 진짜 진짜 좋은 질문이세요. 예, 예. 이게 없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주식 투자의 상당 부분은 실적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적 얘기는 하지만 애널리스트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시청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투자자들도. 그러다 보니 그걸 없는 걸 대신 메꾸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재료를 얘기하죠. 재료, 수급. 수급을 얘기하죠. 예, 예, 예. 창구를 얘기하죠. 창구. 예, 예, 예. 내일 발표될 정부 정책을 얘기하고. 정부 정책들. 외국인 수급을 얘기하고. 예. 바이든 후보를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지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어저께도 그 다른 MBC 나와서 예, 얘기했지만, 예, 예, 예. 미국 주식은 우리 아주 단순하게 떨어집니다. 딱 떨어지죠. 이 표만, 이런 표가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런 표. 예, 예, 아까 예. 말씀드렸던 S&P 500이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테슬라가 됐건, 이런 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게 없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예. 때문에 네. 자꾸 더 심하게 하면 딱 차트를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차트. 5분봉, 10분봉, 예, 맞습니다, 10분봉.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예.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예. 예. 양봉, 음봉, 뭐 도지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세기형 이런 거 있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주식을 아무리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세기형 들어보셨어요? 세기 글쎄요 못 들어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보통 IB들은 뭐 EPS가 포워드 EPS가 이만큼이고 멀티플 이만큼 주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데 미국은 네. 그게 없다는 게 안타까운 한국의 좀 현실이지만 조금 들으니까 좀 저는 진짜 당황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모두 이걸 네.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이제 바쁘시면 저희가 네.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이 강의를 드실 때가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끝나고 바로 콘텐츠가 다시 보여드려도 예, 예, 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제 말씀드린 지금만 보시더라도 외람되지만 그 뒤에 50분은 나중에 복습하셔도 돼요. 따로 천천히 보셔도 되는데 이 말은 저한테 지금 들으신 분이 솔직히 행복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도 얘기를 안 해요. 어느 증권사들도 여러분들 얘기 안 하고 어느 경제방송도 얘기를 안 한다, 그 얘기를. 잘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오히려, 왜 말씀드리냐면, 미국 주식 계속 하시던 분은 익숙하지만, 해볼까 말까? 그리고 또 많이 이러잖아요. 어저께도 그런 질문 들었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주식을 한번 사볼까?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 잘못된 거네요. 예. 그걸 하기 전에는 A라는 기업의 이익 전망이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를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게 정확히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데 그게 에브리띵이에요. 그게 100%거든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이제 나중에 다시 보기 하셔도 되고요. 바쁘신 분은 식사하셔도 되고 애들이랑 잠깐 놀아도 되고 예. 진심이에요. 예. 진심. 저나 교수님도 저희도 여기 이걸 따라서 지수를 예상할 수 있는 저는 솔직히 한 170 정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도 170달러 정도 보지 않습니까? 전 조금 더 좋게 보려고. 더 좋게? 예. 그럼 이제 그게 딱 선을 긋게 되고 그다음에 멀티플만 계산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숫자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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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표가 답니다, 예. 지금요. 이게 다죠. 이게 다 오늘 사실 전체 강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맞아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다만 요 색깔 친 부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약간 조금 시장을 적게 보는 안 좋게 보는 그런 그 구간이고요. 나머지 구간들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 갖고 이 숫자 넣어보시면 됩니다. 메모하실 네. 분 계시잖아요. 메모하실 분요. 메모하실 분 계시면 제가 딱 더블 드릴게요. 딱 이것만 보더라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장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 차이는 내년에 4,500 간다는 사람도 있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네. 3,900, 3,800도 있는데 제일 낮은 데가 3,900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게 딱 어디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시티가 3,800, 3,900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딱 뭐냐면 내년에 160에서 아니면 180 정도 그 사이, 170 정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예. PER은 딱 지금 정도는 가지 않겠냐 22배 예, 예, 경기가 맞아요. 좀 회복됐나 예. 22배 예, 그렇게 해서 3,900 딱 나오는 딱 나오는 거네요. 딱 나오네요 숫자가 누구나 다 하실 수 예, 있어요. 예, 다 할 수 있네요. 아, 예. 딱 떨어지네요. 예. 아 정말 그 일단 이 맥트리스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일단 이해가 끝났을 것 같고요. 한 시간 동안 이것만 예. 제가 말씀드려도 예. 다 됩니다. 오늘 또 예. 이렇게 이거 왜 한국은 안 만들어주냐라고 네. 또 하시면서 이거 만들어달라고 막 때를 쓰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힘주권은 만들어달라고 그러시면 저희 홍보대사가 네. 곤란하니까 네. 하지 마시고 딴 데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만들어달라고 청원하시든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되게 중요한 여러분들의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 투자에 대한 어떤 기준을 네.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좀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계속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림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이제 왼쪽 그러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2022년 올해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는 건데 똑같이 2021년 똑같은데 이거 두 번 조사했어요. 언제 조사했냐면 올해 여름 그다음에 현재 구간을 조사했는데 왼쪽에 있는 2021년에 보게 되면 세일즈 그로스가 이미소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업종이 나오는데 지금 델타가 이제 그 차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름에는 맨 위에 있는 이미소부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6%를 봤는데 현재는 플러스 0.7%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6.7%로 가장 많이 나아질 수 있는 올해 그런 업종이 이미 소비자다. 아마존을 포함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쭉 내려보면 금융이 보게 되면 올해 여름에는 12.8%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구간에 보게 되면 마이너스 5.9%로 상당히 마이너스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역시 델타 값이 6.9%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올해 회복이 되고 있는 두 업종이 이미소비자하고 금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한번 매수해보자, 그다음에 장기투자 해보자는 차원이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쭉 보시면 안 좋은 것은 에너지가 여름에 29% 마이너스에서 지금은 더 많이 커졌죠. 33.8% 더 커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 델타 값이 마이너스 3.9%로 보여주고 안 좋은 것이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올해의 모습이라서 여러분들이 빡 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은 빼야겠구나. 에너지는 빼고 그다음에 보시면 유틸리티도 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올해 내년도에 보시게 되면 내년도에 똑같이 2021년 매출 증가율도 올해 여름에 한번 조사하고 지금 조사했는데 그 차이를 쭉 보시게 되면 솔직히 쫙 보시게 되면 여러분 델타 값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예요. 하나만 플러스거든요. 뭐가? 소자 원자재만 지금 중간에 밑에 보시면 2020년 7월에 했던 것은 7%였고요. 지금은 7.7%로 조금 좋아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증가율이 좋아지고 있는 마이너스 폭을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년 초까지 여름을 여름까지 좋아지지만 겨울부터 약간의 좀 느슨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네. 이게 약간의 시장을 한번 말씀을 좀 장황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년도에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매우 강한 걸로 보이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면서 차익매물이 나오면서 약간의 좀 상승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업종이 올해 좋아지고 어떤 업종이 내년에 좋아지면 딱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매트릭스와 함께 아 이제는 업종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S&P 500이 올해 여름에는 올해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5.7에서 3.2 마이너스 조금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근데
일단은 내년도 가시게 되면 10.1% 플러스에서 8.1%로 상승폭이 매우 둔화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상반기는 좋고 하반기 갈수록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역시 JP모건의 자료였으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면 CNBC에서 좀 조사한 부분이 네. 있는데요. CNBC가 조사한 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의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본 거죠. 시장에 대한 전망을 물어봤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 S&P 500은 8 내지 22% 상승을 전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명 중 14명이 21년에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계속 희망공을 하고 있죠. 부양책. 예,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져갖고 상당히 경제가 대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 좋게 보는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멘트를 보시게 되면 어쨌거나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재정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 자산을 더 선호하는 형태가 나와주면서 결론적으로 주식을 더 하시는 거죠. 채권보다는 그런 그 매매 형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수익이 기업의 이익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을 본다고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편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쉬시고요. 예, 예, 예. 쉬셔야죠. 예.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그래서 어떤 쪽에 주요 이슈가 있냐는 걸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항목이었는데요.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미국의 달러 약세가 2021년에도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예, 예.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약세상은 그만큼 계속해서 돈을 푼다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가 예, 예.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금이 지금 절로 아직도 안 빠지고 있다는 예, 게 하나 있겠고요. 예, 예. 또 한편에서는 저는 이제 그쪽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지만 어쨌건 비트코인이 지금 2만 달러 넘었죠. 사상 최고가를 가는 네, 거가 네. 그런 거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유로화라든가 중국의 위안화 같은 달러 다른 것들 그중에 하나가 한국의 원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얘기하겠고요. 그다음은요.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라는 거가 여러분 화면에 보실 텐데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증권사 가 아니라 펀드 매니저한테 직접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한테 내년에 대비해서 지금 별로 없는데 매수하거나 보유할 정보를 어떤 정보를 물어보냐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애널리스트 입장과 펀드 매니저 입장은 다르거든요. 이미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한 번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조금 비중을 늘릴 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 흥미로운 거가요. 엑슨모빌. 엑슨모빌은 그냥 쉽게 해서 세계 최대 정유사죠. 엑슨모빌과 쉐브론은 메이저 정유사가 되겠고요. 베이커 유즈는 들어보시고 이것도 에너지입니다. 네, 최고라고 네, 이런 네, 거, 네, 그런 네. 회사가 되겠고요. 그쪽은 이제 같은 에너지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올해 워낙 마이너스 가서 마이너스까지 네, 갔으니 내년에 조금만 좋아지면 유가가 올 초 유가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63달러, 65달러. 그렇습니까? 그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까지 갔죠. 네, 요즘 많이 올라서 47, 8달러인데 이게 55달러, 60달러까지 가면 에너지가 상당히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여전히 에너지 섹터 값으로 보이셨다시피 마이너스인데 연초 대비요.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를 많이 입고 했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거가 보잉 같은 게 들어갑니다. 보잉은 이제 아시다시피 팬데믹과 상관없이도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보잉 737 맥스 때문에요. 네, 네. 근데 올해 이제 팬데믹과 더불어서 더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이제 재개가 됐죠. 운항재개. 그런 이슈가 있겠고요. 그다음 퀄컴입니다. 퀄컴은 어찌됐건 최근에 이슈가 있지만 5G의 최대의 수혜주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비자나 디즈니는 어찌됐건 누구나 다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그래서 비자, 디즈니가 최근에 사상 최고 같지만 올해 한 해 보면 딴 거에 비하면 오른 게 없어요. 다른 네. 기술주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별로 재미없던 거죠. 퀄컴만 제외하고는 재미없던 거를 좀 보자. 아, 그게 이제 그 이 펀드 매니저의 시각이라고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을 또 보고 뭐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 한 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거. 부진했던 그런 거. 것들. 그런 관점에서 이머징 마켓도 최근에는 올랐죠. 이머징 마켓은 선진국 대비 5년 동안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보자. 그런 것들이 큰 틀에서는 내년에는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펀드 매니저들은 올해 강한 것도 좋겠으나 올해 좀 상대적으로 쉬었던 걸 좀 보자. 그런 의미로 일단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시티의 토비아스 레브코비치부터 좀 볼 건데요. 네네. 이분은 S&P 500을 3,800을 내년 제시했고요. 다우는 34,000인데
지금 뭐 3만 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지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빅테크 기업의 고점 논란 속에서 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 오늘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년에 좀 쉬지 않겠냐.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가 선전할 것이라 했는데 이게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금융, 에너지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걸 경기 민감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폭의 상승보다는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백신이 나와주게 되면 예민한 주식들, 여행 관련주,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 뭐 디즈니라든지 또 여행 관련주 아시겠지만 항공주, 뭐 크루즈 이런 것들을 보자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인프라 관련 주식도 보자고 얘기했고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보자고 했기 때문에 약간 배당을 주는 주식들, 늘 얘기하지만 벅시아 SL 같은 기업들, 아까 얘기했지만 또 금융주 같은 기업들, 그걸 보자고 하는 건데 근데 평이한 내용을 얘기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얘네가, 시티가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더불어서 3,800으로 제일 낮게 보는 쪽이에요. 낮게 보네, 지금.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3,800, 왜 3,800이 나왔을까? 아까 그 매트릭스만 보시면 그렇죠. 매트릭스. 계산기를 드렸기 때문에 딱 왼쪽 오른쪽만 보시면 답은 딱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딴 데보다 약간 보수로 본다. 예. 그렇지만 지금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일단 그래도 뭐 지금보다 올라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은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이분이 최근에 좀 단기 조정을 예상했다가 네네. 지금 좀 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좀 내년 자체적으로 단기 조정하더라도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주식 비중을 상당히 좀 크게 가져가자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얘기했고 이분도 역시 달러는 조금 약한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나 백신 개발로 해서 V자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하면서 하여튼 내년은 상당히 좀 불리시하게 보는 것도 일정 수준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위아래는 여전히 진폭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가 지금 백신도 있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좀 괜찮다. 그래서 3.8보다 조금 위지만 분리시하게 보면 4차 이상도 보고 있는데 기준은 3.900을 지금 보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코로나 재확산되면 단기 악재로 인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 맞췄어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네네. 재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장은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은 그런 이제 추가 부양책을 논하면서 장이 안 빠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시장을 못 맞춘 건 아니고 맞췄는데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이클 윌슨이 올해 잘 맞춘 분 아니에요? 올해 대박 잘 맞췄다고 말이죠. 일단 가장 보니까. 적극적으로 팬데믹 시기에 들어갈 시기에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였던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의 조나단 골럽이라는 분 일단 이분은 4,050부터 일단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4,000을 보고 있는데 역시 백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 2년 뒤가 되면 경제의 대부분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과 금융을 비중 확대하자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금융은 여러분들이 워낙 안 갖고 계시니까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방어주, 헬스케어는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고요. 경기 민감주의 선전은 똑같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얼추 경기 민감주는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경기 맞아요. 민감주 혹시 교수님 한번 설명이 가능할까요? 어떤 민감한 주식 경기에? 그 교과서적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경기 민감주라는 건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시클리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경기가 좋아지면 뭔가 좀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살 거.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수 소비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물 같은 거죠. 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물을 갑자기 하루에 이럴 두 잔 마시던 사람이 열 잔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열 잔을 갑자기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돈을 정말 돈이 없을 때는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자동차 같은 거를 조금 더 타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자동차가 고쳐야 되는데 좀 버스 타자. 지하철 탈 수 있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차 바꿔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경기 민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제가 딱 찍어 드릴게요. 경기 민감주란 건 은행이 들어갑니다. 은행. 예, 금융이 들어가고요. 경기 민감해서 경기가 돌아가면 이제 사업들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렇죠. 소재주가 들어갑니다. 소재. 네, 소재. 뭐 구리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요즘은 알게 모르게 요즘 가격이 쭉 올라가는 거가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제 성격이 또 자꾸 다른 얘기가 가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어요. 그래갖고. 뭐 트렌드란 얘기니까. 예. 네. 근데 왜냐하면 소재주를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소재주, 그래서 소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생각하신 거가 구리를 많이 생각합니다. 구리하면 닥터 카프라 그러잖아요. 쿠파해갖고 이게 정말 경기를 선호한다는 해갖고 구리 가격이 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실 구리는 약간 투기성이 붙어갖고 많이 올라갔는데요. 요새 여러분 잘 안 보셔서 그렇죠. 엄청나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소재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본부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본부장님 별로 관심이 없는 섹터니까 열연 코일이라고 써요.
여론 콜이라는 게 뭐냐면 포스코에서 만들어갖고 예. 그러니까 강판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둘둘둘 마른 거 그 여론 강판이라고 예. 코일로 돼 돌아 예. 있어요. 여론 강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기본입니다. 예. 철강에서 해서 그건데 그 가격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뭐냐면 경기 민감에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서 철강 같은 것도 사두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것들을 갑자기 더 만들고 안 만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꾸준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뉴스 가끔 보셨잖아요. 포스코의 그 철강 용광로가 수십 년째 꺼지지 않는다고. 한번 꺼지면 머리 아픈 거거든요. 네, 그렇죠. 한번 꺼지면 그건, 안 그건 되죠. 꾸준히 네. 생산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가격이 생산이 일정한데 수요가 없으면 확 떨어지다가 수요가 막 생기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네, 소재주. 또 산업재죠. 산업재는 네. 대표적인 게 캐터필러 같은 캐터필러 같은 거. 우리나라 보면 두산종합 그런 네,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캐터필러 이런 것들이 경기가 좋아져야지 땅도 팔고 교량도 그렇죠, 짓고 그렇죠, 그렇죠. 그 공항도 질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일부 기술주도 마찬가지고요. 또 포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기술주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대표적인 에너지죠, 에너지.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경기 민감주라고. 딱 좀 이해가 되실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 고개 경기 민감주라는 네네. 거를 우리 교수님께서 교수님다운 언어로 죄송합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넘어갈 건데요. 골드만삭스 여러분들이 여기는 딱 EPS 제시했습니다. 175달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60 다음에 있는 거 아까 매트릭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175, 180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멀티플을 22배만 주게 되면 일단 4천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멀티플을 많이 주다 보니까 4,300 내년도에는 내후년 4,600까지 보고 있는데 역시 멀티플을 22.5배에서 25배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EPS 딱 주어지면 딱 떨어지는 숫자로 해서 네네. 일단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기술 소재, 이미 소비재, 구매에 대한 비중 확대. 이게 딱 이거잖아요. 예, 예, 이미 소비재가 예. 자동차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네. 일단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했고요. 미국 GDP가 내년도에는 5.3%. 원래 컨센서스가 3.8%니까 굉장히 좋게 보는 겁니다. 이들은.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어떤 의견을 보면 진짜 내년에 주식이 또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지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아시겠지만 그 산업재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소재주까지 하면 제가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포스코입니다. 우리나라. 아, 포스코. 네. 포스코가 요즘 주가 좀 올라갈 겁니다만. 예, 물론 그렇죠. 다른 것도 다 올라가지만 그렇죠. 예. 포스코가 몇 년째 재미없었는데 예. 포스코가 좀 주가가 올라가는 거로 전 솔직히 예.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왜 올라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요. 그게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산업재면 산업재 잠깐 말씀드릴게요. 산업재.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세요. 기술주도 이해가 되시고 포스코도 이해가 딱 되시고 자동차도 이해가 딱 되잖아요. 금융 다 이해하시는데 산업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보통 분들은. 왜냐하면 여기서 건설 현장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그 뭐 기중기도 있고 뭐 굴착기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은 그쪽 사업을 하신 분만 알죠. 그래도 여기 방송 보시는 강의 들으시는 분 오늘 세미나 오신 분들 중에 여성분이나 예를 들어서 집에 계시는 주부님들 학생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산업재 예, 모르죠. 캐터필러는 이제 사실 좀 죄송스럽죠. 저희가 막 얘기하는 건 다 알 것 같지만 잘 모르거든요. 모를 수도 있죠. 예.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길에 운전하다가 다시고 조금 가면 약간 빈 공터 같은데 약간 예, 그 야적 조금 넓은 데 가면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몸무장에. 예. 중장비대요. 중장비대요. 그렇죠. 벌써 있죠. 중장비대요. 예. 예. 혹시 중장비대요라고 들어보신 분 한번 일본 쳐보세요. 그런 그런 거를 간판이나 보시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 무슨 갑자기 본부장님이 건물 하나 짓는데 갑자기 좀 뭐라 그래 그 크레인 같은 거 있죠 크레인 예. 크레인이라고 하나요? 예, 타워 크레인. 네, 타워 크레인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통 때 갖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없죠. 돈이 여유가 많아갖고 내 집에도 한 채 갖고 있을 수 있죠. 예. 그 기중기나 이런 기중기라 그래 그리고 위아래 올리는 거죠. 로더 뭐 이런 거 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몇만 원 없잖아요. 예, 없죠. 대표적인 게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장비대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많이 봤지만 우리나라에서 중장비대요를 개인들이 하나 아니면 큰 회사가 큰 회사가요 우리나라 그런 거? 그렇죠 큰 회사가 하죠. 아니 대기업들이요? 중장비대요는 보통 이제 조그만 예, 이제 고 얼마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보통 하죠. 저 그럼 서비스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예, 뭐 어떤 거요? 예? 유니버셜 렌트인가? 유나이티드 렌탈. 유나이티드 렌탈이라는 회사. 심볼이 URI입니다. 예, URI죠. 예. 유나이티드 렌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예.
그게 미국 전 세계 1위 회사입니다. 중장비 대여. 중장비 대여만 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중장비 대여. 예. 네.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기기 수가 그 그런 기자재가 6만 7, 60몇만 개인가 없어서 그 자산이 네. 150억 달러인가 돼요. 와, 대단하네요. 그런 거가 대표적인 산업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시다, 이제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나다 이렇게 보시다가 중장비 대여하는 데 있으면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산업재다라고 얘기하죠. 아, 그럼 산업재다. 예. 그럼 일단은 아까 소재에 대한 부분, 산업재에 대한 부분, 경기 민감주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그렇게 좀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은 S&P 500의 골드만삭스 똑같은 의견인데요. 네. 정확하게 올해 3,700을 맞췄어요. 오, 대박이죠. 그래서 내년도 4,300도 맞추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후년 4,600까지 맞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골드만삭스 내용만 보시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단은 이거는 뭐냐면요. JP모건이 갖고 온 건데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팡!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가지고 얘기했고요. 빅5. 왼쪽에는 그 외에 495개 기업을 갖고 얘기하면서 그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를 가지고 또 표를 만든 건데요.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밑에 있는 파란 표의 범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팡에 대해서는 최소한 5%가 올라갈 것이다. 네네. 내년도 네. 내지는 10% 올라갈 것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95개 그 나머지 기업들도 내년에는 30%가 올라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만약에 팡이 5%가 올라가고 내년도 495개가 20%가 올라간다 그러면 딱 찍는 거죠. 똑같이 4,300 네. 찍어서 현재 구간보다 16%가 올라간다고 보는 얘는 네. 개별 종목적으로 일단은 이 지수를 예상한 건데 이것도 뭐 얼추 맞겠죠. 왜냐면 일단 개별 이익을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팡과 495개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보유하신 분 중에 나는 팡이 조금 빠질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하시면 그 가로친 게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 마이너스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495개 기업을 한 다음에 딱 만드시면 내년 대충 S&P 500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표기 때 이것도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팡은 한 5% 똑같이 495개 기업은 한 20%를 보기 때문에 저는 4,300 똑같이 보고 있는데요. 요게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골드만삭스 의견이었으니까요.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일단 JP모건 체이스의 목표치를 볼 건데요. 올해는 3,600을 봤고요. 내년도에는 4,000, 그 다음에 말에는 4,500까지 봤기 때문에 역시 4,500까지 보고 있는데 백신에 대한 기대감 늘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사실 정치적인 얘기인데 네네. 바이든 대통령 대 공화당 상원의원이 적절하게 약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언찬 쪽을 기울지 않는 최상의 조합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게 사실은 이제 이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똑같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로테이션을 가정하다가 좀 보기 때문에 역시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또 빈키 카드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S&P 500을 타겟이 일단은 3,950 EPS를 194달러 보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 더 작게 보고 있어요. 멀티플을 작게 보는 거죠. 딱 작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버밸류에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많이 올라왔다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020년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익 감소에도 주가 상승에 따라 멀티플이 커져 있는 상태라고 좀 보고 있는 분이라서 약간 좀 시장을 조금 안 좋게 보는 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그렇고요. 내년도에도 역시 백신으로 경제 회복시 기업 수익이 반등한 다음에 멀티플은 하락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S&P 500의 주가 수익 멀티플은 22배로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UBS의 케이스 파커라는 분인데 이분도 사실은 이제 4천 이상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핵심은 일단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읽어보면 나오는 게 금융을 많이 얘기하고요. 소재, 산업재, 에너지를 많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대부분 다 대동소이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라온 것보다는 그렇죠. 그동안 올라오지 못한 걸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니까 너무나 약간의 그 표면적인 다 알고 있는 내용 수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프리의 션 더비라고 하는 분 이분은 역시 S&P 500의 4200을 보고 있고요. 똑같이 EPS가 180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오히려 160이 아니고 옆에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옆에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멀티플을 22.5배만 줘도 일단 4천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4천 이상을 보고 있는 건데요.
늘 얘기하지만 백신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대출 조건도 좋고 또 경기 순환주 가치주에 또 관심을 가져보자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으면서 백신이 발표가 되면서 지수를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백신이 어쨌거나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분이 맞게 되면 약간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 네. 교수님 혹시 백신을 네. 내년도에 다 맞아갖고 진짜 우리 교수님들 얘기하지만 백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네. 다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진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상으로 많이 돌아가죠. 돌아가서 많이 돌아간다. 네, 많이 돌아가겠지만 네. 이제 일상이란 거가 항상 뉴노멀이 되잖아요. 네, 뉴노멀이죠.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일상이란 것 자체가 과거 1년 전, 2년 전의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또 되는 거죠. 아, 새로운 또 일상? 네. 백투 노멀이라 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겠으나 정상적인 돌아가겠지만 그 노멀이 과거의 노멀과 내년의 노멀은 다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노멀이란 게 무슨 도덕이 아니잖아요. 네, 도덕이 아니죠. 새로운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적절하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시장에 가든 시장에서 물건 살고 흥정을 하고 있고 좋게 나서 할인이라 그랬는데 그 표현이 그렇지만 할인 그걸 예전 일본 표현을 해갖고 애누리란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렇죠. 본부장님이 저랑 비슷한 나이대니까 나이대니까 예전에 한번 모르겠어요. 남대문이나 시장이나 뭐 영등포 시장 가면 제가 좀 어렸을 때인데 딱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남대문 시장에 뭘 뭐 사러 가려고 뭐 있었어요. 제가 네. 중학교 때인가 소학년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에서 되니까 갈 때 저희 형이 한 얘기가 남대문 시장에서 얼마를 그 파는 분 얘기하라면 하면 50%를 주라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이죠. 요즘은 그럴 리가 없죠. 네. 50%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러잖아요. 아, 손해놓고 판다고. 처음부터 그냥 반에 반을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나는 게 50% 정도 내면 맞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그 제 말을 하면 아, 저 이 교수 뭐야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 계시지만 연세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남대문 얘기고 남대문 얘기고 영등포에 제가 뭐 가서 살릴 했더니 저희 형이 했던 얘기예요. 3분의 1만 주라고. 그게 그 당시에 노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그 조금 중학교 다닐 때 보면 항상 TV에서 나왔던 거 뭐냐면 예전 대통령 그 예전 대통령 때인데 부모님 기억 안 나세요? 이제 근대 사회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찰제 시행이라는 게 엄청 났어요. 그렇게 기억 안 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여기 보이시면. 아니, 다 전문분들 오셔가지고 모르시죠? 아니요. 이루키님은 아실 것 같아요. 예전에 벌써 20, 30년 전에요. 20년 전에 보면 한 30년 됐을 것 같아요. 저희 중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면 정찰제 운동이 엄청났어요. 아, 그렇죠. 정찰제를 시행하자고. 네, 맞아요. 예. 기억하시죠? 예, 맞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도 다 붙였어요. 예, 그래도 그렇죠. 깎았죠,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근데 옛날인데 요즘은 다 어디로 갑니까? 마트로 가잖아요. 마트로 가죠. 마트 가잖아요. 예. 근데 공감하신 분이 한 분도 없네 지금. 아닌데 딴 얘기 해야 되겠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고 예. 저가 보기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뉴노멀은 뭐냐면 예. 그 예전에는 그냥 비행기 탔는데 이제는 백신 패스포트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예. 백신을 해서 전자 인증 같은 걸 다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맞는 거. 예, 그런 예. 거 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 이제 호응이 계시기 때문에 예. 맞다고 기억나죠. 억제로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미치될까봐 제가. 예.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다 온라인에서 하는 거죠, 온라인에서. 다 온라인에서 하는 거죠. 제이든 있는 거 오셨어요.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어르신들 다 모바일에서 주문하잖아요. 맞아요. 어르신들도. 예. 쿠폰 쓰고 막, 포인트 쓰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키움증권 홍보대사라고 이런 말씀 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니,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제가 대우증권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대우증권 다닐 때, 그게 1900년대 초반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미래에셋 간다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때 막 생겼을 때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 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 임원이고 그러고 다 말렸어요. 미쳤냐고. 예? 네? 네. 미래에셋은 그 당시에 아, 그 새로 조금만 생긴 거 뭐가 있냐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키움증권 간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누가 증권회사에 지점도 없는데 누가 가냐고 그랬어요. 그땐 그랬죠. 근데 지금 키움증권이 지금 15년째인가 1위 아닙니까? 어이, 그렇죠. 15년째 1등. 그게 뉴노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게 뉴머리, 노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들 주문하고 모바일로 주문하는 세상이잖아요, 뭐든지. 네, 그렇죠. 생수건, 뭐건 다 주문하시잖아요. 다 지금 요기요 이런 데나 그 배달의 뱀이 이런 거 시키시잖아요. 백투 노멀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어디 가서 사람 복잡복잡한 데 가서 사시겠어요? 그게 새로운, 여기 써있지만 새로운 일상으로 가는 것이다. 새로운 거. 그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백도가 없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백도는 절대 없죠. 백도는 없어요. 뉴 노멀로, 그러니까 백투 노멀이라는 거가 여기 그 지금 박창준님이 쓰셨는데 정확하신 거예요. 백투 노멀이라는 거가 정상으로 복귀가 예전으로의 정상이 아니라 백투 뉴 노멀이에요. 아, 백투 뉴 노멀. 네. 뉴. 그거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박창준님은 미국 주식을 돈을 많이 보실 분인데요. 박수 쳐드려야 돼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창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위에 쭉 보니까 이렇게님께서 이제 속보를 전해주셨는데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인데요.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또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뭐 워낙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뭐 저희도 지금 오늘 이 안에서는 저희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마스크도 없이 하고 있지만 빨리 이거를 종식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 두고 마스크 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일부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이거 끝나면 이제 바로 종목으로 가면 그렇죠. 쉬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데 경기 순환주는 아까 요 화면 한번 다시 잡아주시면 제프리 증권 얘기하시면 이제 저희 진도를 정확하게 공감을 하기 위해서요. 앞에 요 화면인데요. 경기 순환주는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경기 순환주는 경기 민감주랑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이제 가치주란 게 나옵니다. 아, 가치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경기 민감 가치주랑 같이 혼용하는데 그건 아닌데요. 가치주를 또 뭐 JD님이나 여기 이루키님이나 사실 미주미에서 많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약간 줄인 이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가치주가 뭐냐 그러면 보통 분이 얘기하는 거가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C입니다. C. 그렇게 답하시는 거가. 뭐냐면 가치주는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자산주라고 얘기해요. 오랫동안 자산주. 오랫동안 하신 분에서 부동산이 갖고 있다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한 가치주는 아까 멀티플 얘기하셨잖아요. 멀티플. 기억하시죠? 주당 이 그 S&P500에 주가가 있고 주당 이익이 있고 삼성전자의 주당 이익이 있고 애플의 주당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주당 자산이 있을 것이고 주당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멀티플이 12배냐 15배냐 아니면 PSR 매출 대비 시가총액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2.5배다, 3배다, 4배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쉽게 테슬라가 15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가격이건 자산이건 매출이건 순현금 흐름이건 그거에 대한 멀티플을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멀티플. 그래서 각각의 기준은 멀티플이 낮은 거를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네, 핵심. 지금 애플이요. 애플은 지금 요즘 많이 주가 좀 올해 이익이 사실 대부분 그렇지만요. 이익이 올해 줄어들었지만 주가 올라가면서 멀티플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애플은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애플은 S&P500 평균보다 PR이 낮았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 PR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낮아요. PR이. 그거를 미국 선진국에선 그걸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가치주예요 지금 역설적으로 보면 애플은 가치주였지만 지금 가치주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가치주 ETF가 있고 있잖아요. 성장주 ETF가 있으면 지금은 애플이 성장주 ETF에 들어 있을 겁니다. 3년 전에는 가치주 ETF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시면 미국 주식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개념은. 그러니까 가치주는 자산주가 아닙니다. 꼭 아셔야 돼요. 네. 그럼 뭐 가치주, 뭐 경기 순환주, 아까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해결됐고요. 아까 더불어 산업재 소재 같은 것도 우리 교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나오는 용어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넘어가고요. 종목을 한번. 종목으로 바로. 크레디스 2021년 유망주 탑10을 볼 건데요.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 뽑혔습니다. 코카콜라, 로우스, 그다음에 부킹홀딩스, TJX 이것도 역시 뭐 소매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달러 제네럴 똑같은 이제는 우리 아시는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는 우리 그 술 회사인데.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분. 아, 저는 싫어합니다. 말이죠. 네. 코로나 맥주를 갖고 있는 몰드. 코로나 맥주요? 예. 네. 예. 그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제너럴 밀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브랜드는 제너럴 밀스 안에 하겐데자가 있다는 거. 네, VFC 코퍼레이션도 있고요. 여기에는 아시겠지만 반스라는 신발, 또 한 가지는 로스페이스, 여러분 좋아하시는 예,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허쉬, 얼타 뷰티가 있어갖고요. 여러분도 화장품 회사인데 일반적으로 다 아는 기업들이 일단은 내년도에 유망주 뽑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아는 기업인데 여기서 뭐가 교수님 제일 아 여기서 아 오늘 너무 또 분위기가 좋아갖고 네, 네. 저희가 그 의기소침 뭐 의기소침이라나요? 예. 네. 의기소침 했잖아요. 예, 제가 아까 정찰제를 예, 대답을 예, 안 했었는데 예, 예. 어떤 분들이 몰랐지만 공감한다고까지 해주셨어요. 필명 86854933님 예. 너무나 기분 좋아져갖고 여기서 딱 아까 그 화면 보여주시면 질문 오늘 질문 안 하시네 근데 예, 질문은, 너무 저희 본부장이 강의를 예. 빨려 들어가갖고 예, 아유. 그래서 모르시는 게 하나 있을 텐데요. 여기서요? 예. 홀트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크레딧 스위스의 홀트 아, 탑 아이디어. 아, 홀트. 여기 아시는 분 여기 나 안다라고 적어보세요. 안다고 정확히 네, 알려주시면 네, 네, 네. 제가 뭐라도 내일 저기 연락 주시면 네, 책을 네, 보내드릴게요. 뭐라도? 네. 홀트. 이런 걸 질문하셔야 돼요. 네. 저희 미줌이 저희 방송할 때 이런 걸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교수님 저 홀트가 뭐냐고. 홀트 아동복지 이런 게 아니라. 홀트란 건 네. 이게 회사마다 있는데요. 네. 홀트가 뭐의 약자긴 약자인데 그건 네. 약자까지 모르겠고 네. 크레딧 스위스 자체의 멀티팩터 어널리스 방법이에요. 자기네들이 무슨 거기에 보면 캐시플로도 들어가고요. 매출도 나오고 펀더멘털 분석도 들어가고 금리나 같은 외부 환경 들어간 몇 가지 그런 기본적인 걸 갖고 만든 이름이 모델 이름이 홀트예요. 아, 자기네가 만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갖고 이런 자료를 저희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크레딧스의 무슨 탑 아이디어 앞에 붙은 말들은 대부분이 각 증권사의 자체의 모델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서 얘기한 10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루키님께서 얼타는 지금 이번에 나스닥 100에서 맞아요. 예, 편출된다고 또 네. 적어주셨습니다. 좋은 얘기 또 제이디님께서 네. 아, 본부장님의 체계주가 로우스다. 네. 어떻게 아십니까? 로우스 맞습니다. 일단은 네. 넘어갑니다. 아, 일단은 기업 개별 기업 하나 볼 건데 여러분들이 네. 이제 못 믿으시니까 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진짜 코로나 맥주냐라고 해서 잠깐 기업을 볼 건데 여러분 딱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맥주 그다음에 몰대로 아, 이렇게 좀 술 관련 회사를 만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잘 모르시면 기업 개요가 있는데 이미 저희가 현재 미주미 초이스로 여러분들 손보이고 있는 그 안에 가시면 다 이런 기업 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아, 다 들어있어요? 네, 다 들어있습니다. 네네. 다 볼 수 있는 저희가 저만 있는 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쭉 나온 것처럼 코로나 맥주로 유명한 미국의 와인 제조 업체다 쭉 나와줍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뿐이냐? 다음 페이지에는 재무제표까지 쫙 나와줍니다. 한글로 여러분들이 딱 보시게 되면 한글로요? 예, 손익계산서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저 긁어다 갖다 붙인 것밖에 없습니다. 매출의 매출 원가, 매출 총익, 판매 관리비, 연구개발비, 영업이익, 에비타 순이익까지 딱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눈에 딱 실적에 대한 부분을 딱 한번 보시면 끝납니다.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 네, 가입하셔도 네. 되고 아니면 그냥 초이스 스탁이라고 네, 네이버에 네. 검색해서 저도 보시면 네.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그 영문 글로벌의 아주 막강한 기능이죠. 0601 가시면 0601 가시면 녹색이 목표가고 현재 보이는 이제 그 봉이 현재 주가의 모습인데 주가 대비 목표 주가 어떻게 괴리가 있냐를 보여준 건데 역시 현재 녹색이 위에 있습니까? 아래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목표 주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주가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주는 어떤 그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영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이 추세를 아시면서 아 목표 주가 올라가는 걸 보니 보아하니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것들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보면 2663에 가시면 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수많은 IB, 메이저들이 어떻게 종목을 보는지가 딱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매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혼자 매수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 네, 약간 예, 좀 따당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쭉 매수가 나오고 물론 보유가 중간에 걸려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일단 매수를 보기 때문에 일단 검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나보다 우리보다 훌륭한 어떤 시장의 IB들이 상당히 좋게 보고 있구나 하면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얼타 뷰티인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나스닥 100에서 편출되지만 얼타 뷰티가 왜
좋은 기업인데요. 아, 그거는 예. 그 이런 겁니다. 그 종목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굳이 나쁘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냥 뭐, 그 네. 안에서 빠졌고 네. 그럼 이제 그 안에 그 레벨로 가는 건데 큰 상관은 없고요. 네. 다만 의미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번에 빠진 거고 이것도 빠지고 테이크2라고 게임을 했었는데 게임에서도 빠지고요. 그건 최근까지 사상 최고가인데 네, 그것도 빠졌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은 너무 심각하게 예,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요. 네. 어쨌거나 예. 그래서 일단 얼타 뷰티에 대한 내용 쭉 나오는데 화장품 회사입니다. 화장품 회사인데 좀 내용을 보시면 화장품 되고요. 소매 회사죠. 예. 똑같이 그걸 보시면 매출을 쭉 보시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왜 말을 못하냐면 매출에 보시면 6259, 6390, 6468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이 추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매출이 증가하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똑같은 역시 그림인데요. 얼타뷰티에 대한 목표 주가를 볼 수 있는 화면인데 역시 목표 주가가 주가보다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향후에 대한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반등이 가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저희 똑같이 2663번에 가시면 얼타뷰티에 대한 네. 투자견이 보이는데 역시 매수견이 많아 보입니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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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하나 보이고 걸리고요. 전반적인 매수견일 때 역시 이 종목에 대한 평가도 좋게 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내가 잠깐 네. 설명드리겠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IB 의견들 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매일경제 선정, 한국경제 선정, 머니터의 선정, 2011년 맞습니다. 뭐 배론지 선정 이런 게 다 유명한 네.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양하게 준비해서 오늘 보여드린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오늘 종목들을 다 소개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거 있으면 딱 캡처 두시면 네, 되겠고요. 맞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저희 미주미 네. 초이스 그 회원님들한테 맞습니다. 이 파일이죠. 네, 이 파일이요. 이 파일을 저희가 또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미주미 응원해 하시는 분들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제공해드릴 테니까 뭐 하루 뭐 2, 3일 저희가 또 작업을 해갖고 보내드릴 테니까 그 걱정 안 하시면 되겠고 결국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떤 화면을 보시라고 안내해드린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군은 US 뉴스에서 선정한 2021년 종목 탑10입니다. 역시 2021년에 최고의 주식이라고 뽑아놓은 것들인데요. 여러분 대부분이 많이들 이제 주식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딱 벌써 눈에 띄는 게 본부장님 최선호주라고 얘기하는 네. 로스가 여기도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어도비 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젊으신 분 다 아실 것 그렇죠. 같고요. 사실 저희 방송, 저희 더 조그만 사무실을 갖고 있는 저기서 모든 편집 맞아요. 쉽게 네. 포토샵을 만든 데가 얘들 네. 포토샵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일하실 때 보면 PDF 파일 그런 거 할 때 PDF를 제일 먼저 한 것도 얘네들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영상화면 프리미어 이런 것들 다 얘네가 하는 거죠. 어도비가 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어도비가 사실 그만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이터 회사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얼마만큼 결제가 이러냐는 할 때도 보면 어도비에서 그런 걸 찍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어도비인데요. 어도비가 10개 중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스포티파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스포티파이는 음원으로 예, 음원 예. 그 공유해갖고 음원 그 우리를 보면 멜론 같은 거죠. 멜론 같은 네, 멜론 예. 들어가 있고요. 비즈니스 홀세일 클럽도 소매점이 되겠고요. 월트 디즈니는 그 유명한 예, 디즈니가 되겠고요. 예. 페이스북, 알리바바, 로스, 노틀리스, 소너스, 뉴먼 커프. 뉴먼 커프는 이제 금광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입니다. 예전에 2위 회사였는데요. 합병을 했어요. 1위랑 3위랑 합병하면서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먼 코퍼레이션을 갖고 이런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 이제 이런 각각의 회사를 아시는 것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거 계시면 기업 개요를 그렇죠. 이주미 초이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또 종목에 대해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 재무제표 그리고 투자 그런 것들 그 투자 지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한 번에 보실 수 있겠는데 보시면 BJ 홀세일 그룹 같은 건 저희가 참 이 모든 화면을 있죠. 그 회사의 소개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적 재산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건 이제 키움증권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키움증권 모든 방송 홈페이지에서 갖고 네,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이미지니까요. 그러시면 되겠고요. 그 보면 그 어떤 회사인지 창고 클럽이고요. 주유소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는 거 역시 기업 개요까지 말씀드렸고 여기는 텔레비전, 전자제품, 가구, 컴퓨터 제품, 식품까지 다 파는 거가 비제 홀세일 클럽이 되겠고요. 그다음 화면 이제 재무제표까지 네, 재무제표까지 다 보이는 화면이 되겠고요. 역시 목표 주가는 이
26060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종목별로 투자하기는 쭉 증권사하면 나오는 거가 2663입니다. 2663. 예. 그리고 저희가 그런 강의들을 또 만들어놨고 여러분들이 또 쉽게 영문을 보시면 영문 활용법 같은 경우가 채널 키움증권 그 유튜브 채널들 하면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초보자들을 위해서 확인해법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별 투자 의견까지 받습니다. 네. 그래서 봤고요. 그다음에 잠깐 뭐 그 김치님께서 네. 예, 요즘에 주식 안 하면 바보인가요라고 글을 적으셨는데 어머니 얘기하면 바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혹시 재테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뭐 부동산 하시겠습니까? 인력시 돈 투자해 갖고 안 되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적금을 들으시겠습니까? 이율이 한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재테크를 하신다 그러면 꼭 주식이 꼭 여러분 사고 파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배당 투자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약간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재테크 수단이다 보니까 주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안 한다고 바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 일단은 지금 주식에 대한 뭐 경제에 대한 공부하시고 기업에 대한 공부하셔갖고 얼마가 됐든 간에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조금 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시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수단이 주식 투자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도 김치님의 답변에 질문에 저도 저도 이제 그 상당히 공감하는 질문.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도 얘기하고 한국 주식도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그 질문이 어저께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뉴스 MBC에 나왔는데 MBC에서요? 저는 미국 주식이 최고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정답이 아닙니까? 네,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국 근데 미국 주식도 답이다죠. 아,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미국 주식이 답이다 해서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주식도 답이 있고요. 한국 주식도 답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부장님 여러 번 저한테 매번 얘기하고 주위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가 주식은 앞으로 저도 한 40년 더 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은 80세까지 90세까지도 주식 투자를 하는 거가 친구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전 주식으로요. 왜라면 되지만 주식으로 대박 버는 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아예 그런 꿈을 꾸질 않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대박 이건 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은 저는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단기 투자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주식은 투자와 트레이딩이 분명히 엄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다만 한국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없이 그냥 막 하기 때문에 약간 트레이딩에 강할 뿐입니다. 트레이딩의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고 여러분 저희가 강의해드렸고 이 자리에도 해드렸지만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하는 기업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힘으로 인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였고요. 초등학생도 다 알아 웬만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삼성전자가 1등일 것 같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는 약간 그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진국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경기가 꺾이면 향후 장사가 나오더라도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아까 그런 논리로 주당 이익이 줄어들면 물론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약하면 반도체가 약하면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약하면 다 같이 다른 게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약간 투기적인 수요가 트레이딩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선입견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올해야 지금 올라가니까 다들 주식이 좋다 그러죠. 조금만 떨어져 보시면 이런 얘기 숱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집안에 어르신이 있었는데 거의 반농담삼아 이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주식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 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떨어져 보세요. 그런 사람 다 나옵니다. 지금이야 또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2년 전부터 금년 초까지 어땠어요? 안 좋았죠. 비트코인 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개념을 약간만쯤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저는 주식 투자는 15살이건 10살이건 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될 친구임에 분명하다. 그걸 100%까지 제가 감히 말도 안 하지만 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재테크에
단 1%라도 주식은 평생 하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평생 좋은 주식을 모아가는 거를 저축 수단으로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전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제이드님도 그런 얘기 하셨고 저도 인용하는 거지만 주식은 진짜 타이밍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임을 사는 겁니다. 타임. 시간. 예, 시간. 네, 그래서 주식은 진짜 저축하듯이 주식수를 모아간다.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가 자주 말하거든요. 삼성전자 우선주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특히 젊은 분들이라면 삼성전자 우선주 하면 올라봤죠. 6만 원 정도 할 거거든요. 한 주 한 주 모아가갖고 올해 목표를 매달 한 주씩 사갖고 아니면 매달 두 주씩 사듯이 그래 모아서 내 재산이 삼성전자 몇 주를 갖고 얘기하는 게 맞다. 얼마가 된 거는 앞으로 50년, 60년 하실 텐데 친구라고 생각하셔야죠. 네. 부동산 하신 분이 내가 강남에 건물이 몇 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강남에 아파트가 몇백억 있었다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와, 주식 똑같습니다. 마치 그러면 내가 디즈니가 몇 주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몇 주가 있다. 비자를 몇 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길게.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집에 안마의자 있으세요? 안마의자 부모님이 사드렸죠. 아이고. 저는 아직 젊어서요. 여기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뭐 이것까지 장담할 수 없겠는데 저희 지금 유튜브에 한 100분 정도 오시고 여기 몇 분 오셨는데 꽤 많은 분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TV에 무슨 그 드라마 말고 영화는 이렇게 협찬받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무슨 인간 시대다.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요즘 그렇죠. 보면 가정에 들어가서 막 하는 그런 프로들 많이 있는데 거의 웬만한 집이 다들 그거 뭐예요? 안마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여기 와 있죠.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마치 김치 냉장고 다 있듯이. 저는 김치 냉장고도 올해 처음 샀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냉장고도 두세 대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안마의자 있는 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한 게 안마의자론이에요. 주식 투자는. 안마의자 같이 편안하게 앉아있는 거 있죠. 그런 주식을 사셔야 돼요. 등락은 있죠. 그래봤자. 그래도 등락 있지만 편안하게 안마의자 앉아있는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모아가시는 거가 주식 투자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식 안 하면 바보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면 바보는 아니지만 주식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 있다. 아, 친구일 수 있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뭐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주식을 뭐 찍어주는 분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 하는 분들 또 그 문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마 주변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그런 분들 돈 못 법니다. 돈 못 벌잖아요. 교수님 아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시장을 찍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내가 좋아하는 종목, 내가 알 수 있는 종목을 모아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왕도는 없다. 사실 저희가 뭐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다고. 그게 단데 그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이지 그게 큰 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질문 하나 좀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나왔으니까. 아, 네. 아마존이 약도 팔더니 네네. 어디서 약을 팔어 하는 영화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약을 팔어. 근데 최근에 또 그 의료 케어까지 네네. 라고 진출하면서 네네. 이러다 보면 아멜이라든지 텔레닥 같은 원격 그렇죠. 진료에서 기존에 있는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네. 뭐 골로 가는 거냐라는 질문인데 쉽게 얘기하면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물어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도 저와 교수님이 딱 말씀하신 거 딱 정답이 있어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 시작도 안 해. 네. 그 조그만 거에서 서로 막 이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우리 교수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주미가 있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외에 막 수많은 생 생겨도 아무 상관이 없다. 네네. 왜냐면 그래봤자 대한민국 전체 주식시장에 비하면 진짜 조금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웅다 할 게 아니고 파일을 키우자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혹시 지금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맞습니까? 제 말이? 저는 그만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아마존이 못할 게 없다. 그렇죠. 뭐 자율주행차 몇 들어가고 택시도 보이죠. 다 보이잖아요. 그만큼 다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비즈니스가 좋다는 거죠. 저는 그런 텔레헬스 이런 것들,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물론 한국에서 그런 쪽 혹시 의료 쪽에 계신 분이 방송 보시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흐름 보면 그쪽은 모르겠어요. 한국은 제가 논외고 해외에서는 뭐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니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자율주행 서비스까지 하는데 서비스 이름이 죽스. 약간 이름이 좀
모함이다만 네. 예, 죽수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혹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준비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보면 다음 페이지 나오는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허크 홀딩스, CNH 인더스트리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오는데 그 우리 이렇게 뭐 종목을 산업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그겁니까? 혹시 바이든 관련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본은 네, 이제 유명한 네, 펀드로 운영하시는 네, 분들인데 네, 에셋매니저먼트 하는 네, 분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 기업 같은 건 잘 모르셔도 되고 그 나중에 이런 것들은 아까 배워드렸잖아요. 네, 네,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배우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인프라에 관련 주식을 관심주로 더해야 된다. 인프라 관련 예, 것들 보셔야 예, 되겠고요. 스포츠 베팅 마켓의 가장 큰 거는 뭐 MSC도 있고 다 있지만 이거 팀을 갖고 있는 거고 드라프트 킹이죠. 어, 그렇죠. 예, 에어 조단의 예, 또 예, 마이클 조단 예, 형님께서 이사로 들어가셨잖아요. 예. 여튼 그런 것들이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스포츠 베팅도 늘어가는데 이게 그 시장 자체가 백 투 뉴 노멀로 가는 거라는 얘기죠. 예전에 다른 것으로 많이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포츠 배팅에 대한 시장이 모바일이나 온라인 개발을 많이 간다는 거죠. 상당히 저 드라프트 킹즈 저는 괜찮은 거 보고 있고 제가 그런 비즈니스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인프라 같은 거는 분명히 큰 흐름으로 분명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허크 홀딩스 CNH 인더스트리얼은 다 그 장비 회사니까 네, 인프라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네, 좋겠어요. 그럼 하나 네, 예를 들어서 보시죠. MSG 네, 네트워크스라는 기업 하나 볼 건데요. 네. 이거 수많은 팀들을 예, 갖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스포츠 관련 회사인데 MSGN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MSG 좋아하시는 분들은 M만 붙이면 네, 예, 이 기업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 스포츠 제작, 콘텐츠 개발 및 배포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다. 네. 여러분들 아무리 모르는 기업도 여기 내용이 나와있는 걸 읽으시면 네, 이해 가능하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은 숫자를 말합니다. 숫자에 대한 부분도 쭉 보시면 일단은 증가하는 모습,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좀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건데 늘 얘기하지만 이게 목표 주가가 꼭 높지만 않은 겁니다. 네, 이런 기업들은 약간의 일단은 그 현재 주가보다 낮을 수도 있는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추세가 네, 추세를 보시면 주가 내려오고 똑같이 목표 주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우리가 많은 주가만 보시겠지만 아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대한 추세를 읽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다가 많은 분들은 뭘 하냐면 이 그 일봉에다가 뭐 선을 몇 개 그어갖고 뭐 어디가 깨지고 어디가 뭐 지지가 돼 이런 거 보시는데 그건 크게 의미 없다. 미국은 특히 안 맞습니다. 그런 게 시적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후 부자 대기님의 질문 한번 제가 보고 확인해 볼까요? 예, 예. 미국 주식이 지난 10년간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80년간도 아 향후 10년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라고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 예, 예. 이분이 딱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고 초보 투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건데 제가 딱 봤을 때 노후부자 대기님도 한국 주식을 꽤 해보셨던 분 같아요. 느낌에. 아닐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매트릭스를 아마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 혹시 네, 못 보셨으면 나중에 돌아가게 하셔라도 나중에 다시 맞아. 앞부분은 다시 보셔야 되겠는데요. 주가가 10년 동안 올라간 거 맞거든요. 특히 10년 전에 리만 사태 이후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연평균만 14%, 15%씩 네, 올라갔거든요. 어제 질문도 우리 앵커께서 저한테 딱 질문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많이 올라간 거.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간 거는 인정. 인정이죠. 근데 비싸냐 싸냐는 다른 얘기죠. 아, 비싸냐는 건 상대적인 거고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주당 이익과 멀티플에 관계라는 얘기죠. 많이 올라간 걸 얘기하면 제가 반농담으로 자주 하고 미국 주식의 답이다 책에도 써놨던 세 번 책을 나올 때 똑같이 그 문장이 들어가 있던데요. 다우지수가 생긴 지가 130년 됐거든요. 140년까지 되는 거. S&P 500은 1926년, 28년 생겼기 때문에 지금 90년이거든요. 90년 내지 130년 동안 주가는 계속 올라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가는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지길 기다려고 주식 사는 거는 앞으로 100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계속 있었던 질문이거든요. 미국 주식의 여러 웬만한 주식을 지금 많이 올라간 걸 얘기하지 마시고 1년 전에 어땠는지 2년 전, 3년 전, 5년 전의 그래프를 밑으로 보면 그때도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때도 이미.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부모님이 또 제일 선호하시는 엔비디아 있잖아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요. 올해요. S&P 500 중에 제일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124%가 올랐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올라간 거예요. S&P 500 중에서. 작년 연말 대비요. 그럼 작년에 얼마 올라갔느냐?
작년에도 80% 올라갔어요. 오. 작년에도 80%가 올라갔어요. 물론 작년에 AMD가 더 올라갔지만 80%가 올라갔어요. 그럼 그때도 비싼 거야. 그렇죠. 많이 올라가고 그냥 생각하고 아 비싸다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주가 자체가 비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더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인공지능 칩, GPU 시장에서의 확고한 지배력, 경쟁력이 더 커진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질문하실 때는 주가 자체가 올라간 거 분명히 고민했지만 주가 너무 올라간 것만 생각하시면 주가만 보시면 아무것도 못 삽니다. 미국은. 살만한 게 있긴 있어요. 싼 거. 싼 거 좀 몇 개 말씀드릴까요? 싼 거로 보면 싼 거. 제너럴 일렉트릭이 엄청 쌉니다. 11달러예요. 뭐 포드 싸지 않습니까? 네. 제너럴 일렉트릭도 40%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네, 네, 네. 그렇지만 11달러고요. 네. 포드 같은 경우에도 좀 9달러거든요. 네, 9달러. 네. 그것도 따지고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포드도 지금 거의 더블 났습니다. 지금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40%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앞으로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그런 걸 좀 고민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팀랭스닷컴의 네. 탑 애널리스트의 2021년 최고의 경기 순환주를 네. 뭐 빠르게 보고요.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 한번 보겠습니다. 뭐 로스도고 또 나오네요. 그다음에 카맥스, 우리가 알고 있는 풀트는 그 주택 건설 업체입니다. 마스코는 그 건설 업체가 보통 집을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그 소매 용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TC 에너지, DR 홀튼도 역시 주택 건설 업체고요. 레나 똑같고요. 오토존은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올라간다고 보이는데, 페라리가 눈에 보이고요. 시리어스 SM 인터넷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보이는데 이런 기업들이 최고의 경기 순환주 될 것 같다. 아까 말씀하셨던 순환주라 보니까 진짜 금융이 보이고요. 네네. 그런 기업들이 보입니다. 일단 이런 기업들이 일단 최고의 경기 순환주 뽑혔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의견들이 스트롱 바이 의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아주 좋은 의견을 띄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똑같이 또 보면 이것도 똑같이 오리얼티 오토라는 기업 이것도 역시 자동차 부품업체고요. 쭉 보시면 또 있는데 리오드 보이고요. 쭉 열거 났으니까 이것도 한번 나중에 저장시켜 놓으시고 네. 쭉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레이팅은 다 스트롱 바이 의견을 보여주는 그런 네네. 기업 순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볼 건데요. DR 홀튼 주택 건설 업체가 최근에 좀 주가 강하다가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시겠지만 주택 건설 업체가 이렇게 안 좋은 경기상에서 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모기지 금리가 최저 바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뭐 굳이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데 그 비싼 돈 내고 그 주요 도심에 살 필요가 뭐가 있냐 하면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골로 가시는 거죠. 그런 수요가 커지면서 주택 건설업자 현대의 주가가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역시 기업 개혁이 나오고 있는데 단독 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건설하고 판매하는 미국의 주택 건설업체라고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초이스타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게 항상 실적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3개월마다 체크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역시 지금 주가보다는 목표 주가 상당히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역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손 긋지 마시고요. 목표 주가에 대한 흐름을 추세를 보시면 아 역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똑같이 또 2663번에 가시면 DR 홀튼에 대한 의견 보시면 좋은데요. 거의 다 매수 의견이 보이고 중간에 한두 개, 세 개 정도 보유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좋은 기업은 다르고요. 에어 프로덕트라고 하는 또 기업이 또 있는데 공조기계죠? 예, 이거는 네, 예, 역시 딱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그림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뭐 하는 기업인지 대부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보시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산소, 질소, 아르곤 등의 대기가스, 헬륨, 일산화탄소 등의 특수가스를 만든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총 매출은 어디에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지 딱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글로 쭉쭉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벌 APD고요. 그다음에 역시 매출액 손익계산서 쭉 보시면서 이익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핫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이익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목표 주가가 주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왜 높이 그릴까요? 실적이 더 좋은데 주가가 아래에 있으니까 높이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목표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서 앞으로 주가 향방을 점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역시 2663번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매수가 많이 보이고요. 중간에 보유가 딱 하나밖에 안 보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에어 프로덕트는 일단 많은 분들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나는 혹시 나 혼자 매도 의견을 외친다? 그건 아니에요. 혹시 예전에 광고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얘라고 했는데 혼자 반대로 얘기해도 뭔가 된다고 했는데 그건 뭐 다른 얘기였죠?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주요 IB들의 의견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레이몬드 제임스의 선정 2021년 탑5를 봤는데요. 이거는 뭐 오토존, CBSS는 약국 체인점이고요. 인터콘티넨탈 엑스체인지, 그다음에 JBL, 그다음에 캔사스 시티 서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거는 각각의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가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걸 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는 기업도 보시고 어떤 업종의 종목을 얘기하는지를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토존 하나 볼 건데요. 자동차 부품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일단은 HZO로 심볼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쭉 내용이 나와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기업들 좀 뭐 이해가 되는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역시 보시게 되면 매출이라는 게 나와주고 있는데 매출이 조금씩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순이익도 점차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0606 이거 돈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내는 게 아니라서 그냥 영어문 글로벌 다운받으셔서 0606에 가셔서 기타에 가서 목표 주가를 대입하면 딱 나오는 화면이니까요. 누구나 볼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딱 보시면 됩니다. 역시 주가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도 예, 좀 생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2663번에 가시면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매수 의견에 한 4개 정도가 보유견이 보이는데 대부분 다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애널리스트를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부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죠. 여러분들이 부리면서 아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구나 판단하시면 예,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26 수님이 질문 하나 오죠. 네. 제가 잡혀드리면 네. 2663에서 투자 등급이 안 나오는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어디서 집계하냐면 제가 알기에는 모닝스타라는 곳에서 집계하는 거를 그 킴증권에서 전산으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빠진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이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도 머니 큰 제대로 된 오래된 기업인데 안 나오면 아마 수님이 그 킴증권의 그 글로벌 그 영업팀에 전화 걸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뭐 오류가 있는지도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성준 리님이 오토존 길거리 엄청 많다는 아, 미국에 사시는 예, 그 현지 얘기를 해주셔갖고. 저는 못 봤으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얘기니까요. 혹시 더 또 좋은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좀 보겠습니다. 또 올론 웰엘로우님은 동전주라는 약간 농담하신 것 같고요. 페니스테아가 싼 주식은 미국에서 하는데 저희 방송이랑 그렇게 맞진 않는다. 예. 뭐 근데 사실 돈 벌면 뭐 상관없겠지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예. 그 아까 말씀하신 포드도 지금 10달러 이만 아닙니까? 아, 그래도 포드는 페리스트라고라 한 거죠. 네.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제 뭐 5달러 2만짜리 주식을 얘기하는 건데 네. 네, 대체로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좋아하시면 돈 버시면 네, 뭐 상관없지만 네. 보통 분들은 사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서 명언이 하나 있어요. 뭐야? 선악이 없다. 아, 선악이 없어요? 네, 네. 뭐가 선악을 나쁜, 없습니다. 뭐가 나쁜 버릇.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네. 만약 어떤 분이 동전주 돈을 번다 그러면 네. 그 또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축하드릴 일이죠. 네, 인정해야 되는 거고 네. 또 그분의 그건 나름대로 스킬이거든요. 일종의 그걸 뭐하고. 탁월하신 분이 있어요. 탁월하신 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하는 분 있잖아요. 뭐가 뭐 같이 모여서 막 불법 호가를 막 만들어 이런 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은 요새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여러분들은 각자 실력이 있는 거고 뭐 데이트레이딩 한다, 스캘핑이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선악이 있을 수가 없죠, 주식 투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의견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JBL도 볼 건데 역시 제조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기반 회사라고 좀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나와줍니다. 혹시 재무제표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도 역시 현재 주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역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목표 주가가 내려가는 게 있을까? 있죠. 분명 있죠.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죠. 있어요. 뭐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네. 그 마리아나 관련주들은 실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의견이 안 좋은데 막 약간의 투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주식들이 있거든요. 네네. 간혹가다 그런 게 있는데 네.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이버전스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게 불일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찾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실적도 좋아지고 실제 주가도 올라가고 또한 아이비들이 목표치를 올리는 기업들 하시면 3번째가 다 맞아갖고 여러분 투자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재무제표 보면 숫자로 탁탁 보면 머리 아플 수 있잖아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초이스닥 여기에 들어가시면 초이스닥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여기 그 미주미 초이스 서비스만 신청하셔도 되고요. 해외에 계셔갖고 키움증 못 쓰신 분들은 또 초이스닥에 회원 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이게 시각적으로 투자 지표에서 그래프로 나옵니다. 주가, 매출액, 매출액 영업이 추이가 쫙 나오고 요거를 그래프로 도식할 수 있고 그거는 스마트폰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앱입니다. 이게. 그래서 2663번 화면을 또 보고 있는데 뭐 매수가 많고요. 역시 보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포브스 선정 2021년 두 배 상승할 배당주 탑 20인데 두 배 상승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포브스 이메일 보내야죠. 이메일.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은 뭐 쭉 종목이 나오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저는 시티그룹 은행주는 상당히 기능성 상당히 좀 올해 워낙 많이 쉬었기 때문에 올해 은행은 아시다시피 올해 은행은 모든 은행을 두 개를 못했어요. 법이라보다는 우리나라면 금융위원회죠. 그렇죠. SES 금지한 게 두 개가 있어요. 배당과 자사주를 금지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조만간 내년에 배당과 자사주부터 회복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JP모건의 이런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여기서 소개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은행 그 기업들의 보유 현금 있죠. 우리나라도 매번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마다 그 곳간이 기업들이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삼성전자, 현대차 이들 기업이 무슨 몇십조를 쌓아놓는 얘기하는 거가 그게 딱 어디서 나타나냐면 미국의 기업들의 캐시가 늘어났어요 올해 지금요. 맞습니다. 네, 제일 늘어난 거가 은행입니다. 은행. 예, 네, 맞습니다. 은행이요. 네. 그게 지금 무서운 거기 때문에 저 하여튼 내년에 은행 한 팀 하나 갖고 가셔야 될 거고 있어요. 은행을 늘 얘기하지만 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탑 50 종목에 은행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싫어하는 종목들 아닙니까 혹시? 그리고 지금 제이드님 PKW라는 ETF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PKW라는 거는 그 바이백 있죠. 바이백. 바이백 어치버라고 써있습니다. 영어로 정확히 보면 바이백을 계속해서 이걸로 늘리는 회사, 바이백을 주는 회사. 근데 지금 보면 올해 그런 기업들이 주식을 그 바이백을 안 못한 게 들이 있죠. 못했죠 많이. 대표적인 것이 전통적으로 애플과 JP몬 같은 거 바이백을 계속했는데 올해 못했죠. JP몬 못했거든요. 그렇죠. 애플은 계속했지만 이런 것들이 내년에 관심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면 PKW 것들도 있습니다. 예.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여기 5694680님이 방금 말씀하신 어플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아까 써놨잖아요. 그 저희가 초이스 스탁이라고. 초이스 스탁. 네, 초이스 스탁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그 네이버에 바로 치면 바로 나오. 아니 그냥 여러분들 그냥 우리 그 영웅 글로벌 MTS 가서 보시면 거기 저희 그 프리미엄이라고 메뉴 가시면 그 서비스가 있어요. 키움증권 고객이시면 그렇게 가장 편하죠. 거기서 가입하시면 그럼 거기 가입하시면 바깥에 나가지 마시고 안에서 밖에 춥습니다, 여러분들. 아 바깥에 춥죠. 나가지 마세요. 아 저 잠깐 외국에 계신 분을 제가 아는 분이 계셔갖고 미국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밖에 나가지 마시고 추우니까. 그래서 하나만 좀 볼 건데요.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뉴몬 마이닝, 아 뉴몬 코퍼레이션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시죠. 네. 이게 이제 금광 업체인데 가장 큰 금광 업체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 현장 사진인 것 같은데 엄청난 트럭이, 엄청난 규모의 트럭이 다니면서 금을 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쭉 보시게 되면 일단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목표 주가 상당히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대로만 간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금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금광과 금 자체를 이제 좀 분리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금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일단은 뭐 금 가운데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들은 좀 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다음 거는 제가 좀 빨리 넘겨보겠는데요. DMC는 넘어가 보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웰스파고에서 선정한 2021년에 크게 상승할
섹터와 종목군을 딱 얘기했는데 이거 꼭 여러분들 좀 한번 캡처해 두시고 큰 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자료들은 예. 저희가 미즈미 프리미엄 서비스 하시는 분들한테 다 저희 자료 올려놓고 예, 예. 내 빠름이 내일 아니면 그 월요일날까지 올려드리겠고요. 저희 미즈미 저희 네. 응원회원님들한테도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보시면 크게 보면 메이저 US 뱅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은행들이에요. 네. 계속 말씀드린 JP 모건, 모건 스탠리 은행입니다. 은행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스몰캡, 소형 가치주 포트폴리오. 소형 가치주.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소형주라고 얘기했으면 돼요. 큰 틀에서 보면 소형주는 가치주 건근이 많아요. 이게 가치 따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자산 많은 게 아니라 주가 싸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싸다. 밸류가 낮은 밸류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캡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또 다른 파이낸셜입니다. 이거 파이낸셜 뭐 대여 대출 회사도 있고 상대 규모가 작은 건 파이낸셜 회사라고 그러고 있고요. 네 번째가 바이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디비던드랑 배당과 자사주가 내년 올해 워낙 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테마나 섹터에 대해 좀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 주목하실 거가 다른 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거가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위에 거 있죠. 메이저 US 뱅크랑 밑에 바이백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 꼭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에 은행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이미 사상 최고가인데 맞죠?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대표적으로 최대 주주가 그 벅시에소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백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이백을 올해 안 하거나 좀 쉰 기업이 많은데 내년에는 바이백을 다시 한다거나 배당을 다시 늘리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다. 아까 이제 우리 JD님이 말씀하신 PKW라는 거가 ETF가 되겠고요. 근데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저게요. 그러니까 예. 만주. 예. 그래서 PKW는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PKW가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는지도 딱 영문에 바로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종목을 보셨는데 그게 대표적인 거가 애플이랑 JP 모건 같은 거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한 거가 뭐 부킹홀딩스나 카맥스나 스타벅스 이런 거죠. 아, 스타벅스가 있네요. 스타벅스 같은 건 여러분 유의하실 거가 네. 스타벅스는 배당도 은근히 꾸준히 늘리는 기업이자 그렇죠. 네. 자사주도 계속 늘리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매일 마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장도 하지만 직원들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 이런 맞아. 걸 상당히 그래서 ESG의 무브먼트에서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도 여러분 좀 관심 갖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부킹홀딩즈가 어떤 거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많은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 세계 호텔 체인은 부킹홀딩즈랑 익스피디아로 양분됩니다. 그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실망에 말하면. 그래서 부킹홀딩즈는 누구의 지분도 갖고 있냐면 시트립 있죠. 시트립. 시트립도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대주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고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오픈 테이블. 요즘은 또 안 하지만 미국 사람 우리나라 와서도 주문 예약하는 게 오픈 테이블에서 하거든요. 오픈 테이블. 그러니까 예약하는 사이트예요. 호텔 콤바이. 호텔스 콤바이라고 예전에 누구더라? 배우 있는데 배우. 배우 있는데. 예, 있는데. 유해진? 유해진이었나? 혹시 유해진이었습니까? 유해진 씨인가? 혹시 기억하시면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호텔스 콤바인인가요? 네. 뭐 유해진 씨 아닌가? 너 젊은 친구인가? 하여간 하여튼 그런 것들 해갖고 대표적인 부킹홀딩스도 말씀드렸던 바이백 관련 맞습니다. 부분에 좀 들어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유나이티드 렌탈. 네 맞네요. 프라이스라인, 부킹닷컴, 아고다닷컴 쭉 보입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렌탈도 예,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 그 바이백을 늘리는 그런 회사인데요. 참 이게 참 흥미로운 거가 유나이티드 렌탈에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건설 및 산업회사, 제조업체 쭉쭉 나오는데 제가 이 회사에 상당히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요. 잘 모르시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모르죠. 저는 한국에서도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네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 기업을 약간 제가 스타들 했는데 중장비 대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할지도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거가 미국 기업의 미국 전체 시장에서 한 20% 정도 갖고 있고요. 전 세계 1위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요. 2002죠.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10년 동안에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8인가를 뽑혔을 겁니다. 이게 1500% 정도 올라갔습니다. 1200%, 1500%가 올라갔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만든 분이 오너가 이 회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혹시 보찾을 수 있으면 XPO 로지스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것도 SM500으로 알고 있거든요. XPO 로지스틱스 네. 한번 좀 XPO 물류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그 우리나라만 물류회사거든요. 네. 그것도 1000% 이상 올랐어요. 같은 오너거든요. 하여튼 대단한 회사입니다. 대단한 회사. 그래서 저는 정말 중장비 대여가 뭔지를 딱 알았어요. 박서준 씨, 뭐 이제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유나이티드 렌탈이 그 정도로 한 거고. 제가 이제 가끔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던 페이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인프라 투자의 ETF PAVE요. 네. PAVE에 네. 제일 많이 들어있는 주식이 이겁니다. 유나이티드 렌탈. 유아라이 상당히 흥미로운 회사라서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렸고요. 목표 주가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종목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설명이 됐네요. 잘 이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약속한 대로 질문을 질문을 해주실 수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일단 그 여러분들이 뭐 뭘 언제 사면 좋은 이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 미국 투자하시면서 평상시 가졌던 질문들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지금은 기억 안 났는데 갑자기 기억났다 하시면 매주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10시 40분에 미주얼 고주화 시간에 아무 얘기 혹은 Q&A 시간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오셔갖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보니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못 본 분도 계시는데 물론 매일 10시 40분 하죠. 하는데 수요일 날은 특별히 Q&A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답을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저희 미국 주식의 미지타와 그 저희가 있잖아요. 오늘 혹시 아쉬움 느끼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월간 미주미라는 걸 저희가 지난달에 하고 했죠. 월간 그러니까 매달 저희가 미주미가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월간 미주미 위드 키움증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키움증권이 저희가 세미나 1년에 한 달에 두 번을 한 번은 여기서 하고 한 번은 저희 사이트에 저희 유튜브 그렇습니다. 채널에서 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미국 주식의 미지다. 미주미라고 치면 저희가 딱 나오는데요. 월간 미주미가 22일 날 있습니다. 맞죠? 네. 22일 날 그렇죠. 저녁 7시 합니다. 저녁 7시인데 제가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뭘 하냐면 크리스마스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제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좀 먼 훗날을 위해서 자제분들을 위한 재테크 팁 및 크리스마스 사줄 만한 주식 10선 그리고 22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로 특집으로 저희가 진행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것도 역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푸른 개구리의 그림자님이 여기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몸살이 안 나는 게 신기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몸살이 나서 사격을 헤매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달에 우리 교수님께서 제가 어제 얘기했죠. 네, 교수님이 다 혼자 하셨는데 지금 몸을 완벽하게 회복을 했고요. 물론 이제 힘들죠. 힘든데 사실 이제 저 똑같습니다. 교수님하고 뭔가 미국 주식을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또 우리의 보람이고 그걸 느끼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정보 찍어드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런 거 여러분들 정보를 드리고 이렇게 뭔가 주식을 잘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에 상당히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 보람 말씀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들 얘기하지만 우리의 또 약간의 신처럼 떠받치는 문구가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명이 있어요. 사명인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농담이 아니라 저희 사명은 죽기 살기로입니다. 진짜입니까? 죽기 살기로가 저희 사명이고요. 진짜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저는 진짜 잡아왔고요.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질문에 심각하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너무 어이없게 답을 드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더나 팔아야 되냐고 질문하셨거든요. 아, 모더나요? 네, 모더나가 잘 나가다가 최근에 뭐 백신 관련주 모더나 좋은 소식 때문에 오늘도 좀 떨어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모더나를 왜 사셨냐고. 제가 모더나를 뭐 좋다 나쁘다 그러는 걸 떠나갔고요. 저는 모더나 같은 기업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는 좋아하는데 좋아하시잖아요. 항상 어떤 주식을 파실 때 고민하실 일은 그걸 말씀드리면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왜 언제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더나가 됐건 아니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누가 뭐래도 제 답은 명확해요.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SK하이닉스를 갖고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를 사셨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친구가 사랑을 해서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꿈에서 봐서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사라고 샀으면 친구가 팔라 그러면 팔면 돼요. 역설적으로 보면 네. 애플도 내가 애플이 좋아서 샀어요. 그러면 파는 거에 보면 내가 애플이란 핸드폰 아이폰이 싫어졌으면 팔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더라를 사셨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가 본인 생각하시기에 틀렸거나 본인 생각했던 전제 조건이 깨졌거나 그러면 파셔야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모더나가 정말 장기적으로 걔네들이 하는 백신뿐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그런 개발이 좋다고 들어서 사셨을 것 같아요. 신문이나 어디서. 네. 언론에서. 그럼 갖고 하셔야 되겠죠. 그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좀 그래서 딱 그렇게만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그 22일 날 그건 오후 7시에 올라가는 거니까 네, 오후 7시에 네,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건 미주미 네. 채널에서 하고 네,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네. 그거랑 상관없이 저희가 또 매달 한 번씩 저희 자체 세미나 하는 게 있어요. 팀이랑 상관없이. 예, 예. 그 분들은 당연히 여기 저희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저희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여러분들 보시는 서비스 받는 화면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볼 수 있겠다. 나름 네. 그게 나름 저희는 나름 프리미엄으로 일정 수준 금액을 받는 건데 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분들은 다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끝났으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뭐 메프로 그 프로그램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 뭐 버진 갤럭틱, 뭐 니콜라, 모더나 같은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없거든요. 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은 거고요. 좋다 꿈과 희망만 씹어주는 꿈만 희망만 보여주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모더나 지금 구입 매수하신 분이 지금 막 주가 빠지니까 두려운데 결론적으로 모더나의 실적이 지금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모든 국가가 계약을 해서 실제 그게 얼마나 매출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제가 보기에 모더나 보유하신 분은 결국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더 빠지면 어떡하냐? 그럼 더 빠지면 어떡하냐에 대해서 그분은 뭘 지불해야 되냐면 아 이렇게 주식은 내가 희망과 꿈과 희망만 가지고 사면 안 되겠구나. 실적을 보고 사야겠구나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을 다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근데 돈을 잃을 때 뭔가 얻으셔야죠. 이것도 얻지 못하고 저것도 얻지 못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똑같이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욕 되게 먹거든요. 버진 그렇게 얘기하면 막 네가 뭐라 하냐 막 니콜라고 얘기하면 뭐라 하지만 실제 저는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숫자가 안 나오는 저를 쳐다보지 않거든요. 저희들 네. 굳이 숫자가 나오는 게 많은데 굳이 찾아서 뭘 엄청 많이 튀기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네. 이제 저희가 네. 왜냐하면 퇴근하셔야 돼요. 퇴근하셔야 될 거. 딱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바로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만 두 번 말씀드리면 이거잖아요. 지금 니콜라가 됐건 예를 들어서 뭐가 됐건 간에 네. 다들 그런 거 원하시는 건 제2의 테슬라를 원하시잖아요. 제2의 테슬라죠. 예. 테슬라는 10년 동안 재미없다가 올해부터 좋아진 거예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유는 올해 실적이 막 좋아졌기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궁금하시잖아요. 예. 내일 저녁 때 저희가 저희 미주미 채널에 바로 이 초이스 스탁 만드신 분이 바로 어떻게 성장주 실적이 안 나오는데 성장주를 어떻게 구분해야 돼서 강의를 하는 게 지금 편집이 다 못 됐는데 내일 저녁 때쯤 편집돼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한번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진짜 그 강추 드리겠던 것도 약간 그거 되는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이나 본부장님도 그냥 기술적 분석이라 불리는 차트를 참고 매수 매수 하시냐 질문의 답은 아까 벌써 말씀드렸죠. 저는 그걸 선호하지 않지만 정답이 없어요. 선호하기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A라는 주식을 샀다 그러면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파는 이유는 그 기술적 분석으로 봤던 매수 시연이 매도 시연으로 나왔을 때 팔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펀더멘탈이 됐건 친구견이 됐건 TV단 아니면 전문가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샀거든요. 네. 팔 때는 나름대로 차트를 보고 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샀을 때의 기준과 팔 때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면 돈 못 봅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오늘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는 저희 나름 세팅해갖고 저희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 받으신 분이나 응원회원님들은 빠르면 제가 토요일 중에까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오늘 전체 강의가 1시간
47분 넘어가는 강의였는데요. 아, 직원들이 지금 저희를 막 눈치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무슨 얘기 했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이 되면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것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